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MBS 뉴스입니다.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농협중앙회장선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인과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당선증 교부식과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인은 당선증을 교부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인은 지난 12일에 실시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제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농협의 2015년 농식품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협은 일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농협의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3억 8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파프리카와 배의 수출 증가, 가공식품의 첫 인큐베이션 시도 등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특히 일본에 집중돼 있던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잠재 수출국에 대한 시장 개척 등이 수출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2015년 농협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2014년보다 13.4% 증가한 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10.5% 증가한 4억 2천만 달러입니다. 2015년 농협 수출은 3억 8천만 불의 농식품을 수출하여 농협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출 농협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현장 기동대를 운영하고 농협 수출이 농가소득 증대와 판매 농협 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은 올해 한중 FTA 발효에 맞춰 지난 5일 중국 공수합작총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2016년 새해를 맞아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16 행운팡팡 사은예금을 출시했습니다. 농협 성호금융은 지난 6일부터 농협 귀농사태 통장이 금감원 선정 최우수 신상품으로 수상한 것을 기념하고 2016년 새해를 맞아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6 행운팡팡 사은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 행운팡팡 사은예금 상품은 목돈 운용 계획에 맞춰 가입 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월 29일까지 한시 판매될 예정이고 판매 기간 동안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